자, 오랜만에 보는 전화데이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밑에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전화 주시고, 뭐, 이제 왼쪽에 이제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적어 놨습니다. 좀 지켜주시고, 예,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끊었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좀 키워주시겠어요? 네, 됐습니까? 보세요. 예, 잘안 들리는데, 이렇게 작지, 목소리가? 네, 여보세요. 네, 아, 됐습니까? 예, 이제 보세요. 잘 들리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보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아, 요즘 청년들이 많이 하는 고민일 것 같아요. 네네. 월급을 2, 300 벌어서, 이제 제가 직장인인데, 네. 월급 2, 300 정도 벌어서 뭘할수 있는지. 나중에 미래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아, 지금 2, 300 정도 이제 벌고 있다.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2, 300 정도 벌지 않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나이가 25살입니다. 보세요. 25살인데, 네. 예,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 목소리가 호텔에서 작아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작게 들리나 봐, 랄프야. 밸런스가 좀안 맞긴 해요. 형이 좀 크긴 해요. 내 목소리가 더 크고 이분 목소리 너무 작게 들리나? 예, 저거 그 뭐야 PC 소리를 좀 키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됐습니까? 아, 이제 좀 커졌네. 예, 좋습니다. 네. 어, 좋습니다. 예. 뭐, 무슨 일 하신다고 하셨죠? 저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네, 호텔 운영입니다. 하는 이제 업무가 어떤 거예요? 뭐, 바 같은 데서도 일하고, 예. 네, 뭐, 식음료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호텔 식음료. 하신 지 얼마 됐어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됐고. 네. 근데 뭐가 좀, 뭐, 지금 하시는 일이 이제 급여가 좀 불만이신 거예요? 네, 급여가 좀 적은 것도 있고, 예. 이 일을 해서 이제 나중에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죠. 뭐, 나중에 뭐 아파트를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뭐. 근데 일단은 많이 못 벌면 많이 안 네. 쓰는 게 저는 모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편의점에서 일을 할지라도 최저 시급을 받더라도 중요한 거는 내가 뭐좀 버는 수준에 비해서 나가는 게 많으면 그만큼 돈을 많이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좀 아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내가 많이 벌거나 아니면 아끼거나거든요. 근데 내가 많이 못 번다. 그럼 아껴야죠. 예. 정말 아껴도 한 달에 정도 한150 정도 저축을 하거든요. 한 달에 150만 원씩 저축하는 거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20년 동안 모아야 이제 한 2억 정도? 근데 한 2, 3억 그러면 정도? 사실 지금 나이도 25이시고 이제 뭐 군대도 갔다 오셨을 테고. 근데 아직 시간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평생 그 일을 2, 300 받는 일을 하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연차가 쌓이고 하다 보면은 급여도 좀 오르고 뭔가 그런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일을 일단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안 쓰고 있어야 된다. 달에 150씩 모으는 거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뭔가 좀 아파트 하나는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제 일 1년 해놓고 아파트를 바라본다는 거는 조금 욕심이 많지 않나. 네.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뭔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괜찮은 내 생활이 유지가 되면서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때문에 지금 근데 대다수의 이제 회사원들은 이런 생각을 다할것 같아요. 제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할것 같아서. 그러면은 호텔 뭐다 형님이랑은 불만이 조금. 있겠지만 네. 딱히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뭔가 파괴하려면은 완전 뭔가 좀 혁명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코인을 뭐 성공을 한다든지 아 투자를 성공을 한다든지 이런
수밖에 없는데, 예. 솔직히 일반인들은 솔직히 그게 두렵잖아요. 솔직히 제가 가지고 저처럼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예. 그 저축을 한 걸로 이제 코인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 성공할 이제 확률도 적고. 그 안전빵으로 뭔가 성공도 하고 싶고, 뭔가 본인이 욕심은 많은데, 지금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돈을 모아놓고, 이제 삶을, 인생을 좀 계획을 짜서 가야지. 남들 코인으로 좀돈좀 번다는데 그런 이야기에 혹해가지고 지금 뭐 얼마 많이 모아놓지도 못했는데 막 코인 같은 거 해가지고 뭔가 일확천금 노리려고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코인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뭐 정말로 이제 성공을 하고 싶으면은 그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일반인 이제 자꾸 쳤을 때. 그 말씀을 하실 때그다나 같을 것이다. 뭔가 그뭐좀 그런 것들 일반인 기준, 지금의 어떤 그런 보통 평균적인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좀 기저에 그런 것들을 깔고 가시는데 더 높은 임금을 받으려면은 결국은 불법적인 일을 하고 내가 뭔가 쌓뭐좀 쌓아놓은 그 스펙이 없으면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결국은 스펙을 쌓아서 좀, 그, 뭐라 그러지? 정면 돌파 말,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 그, 전공법으로 가야 돼요. 전공법으로. 근데, 지금 뭐, 대안도 없는데, 지금 불만만 그득하면, 뭘할수 있겠어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게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이제 봉고 3를 하나 삽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쿠팡 플렉스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좋아요. 그거, 나도 안 그래도 최근에 유튜브 영상 봤는데, 군대에서 천만 원을 모아갖고, 맞아요. 그 청년 말씀하시는 그 거죠. 영상 보셨죠? 맞습니다. 뭔가 저도 그 영상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뭐 병장 월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천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뭐 트럭 하나 사가지고 봉고 뭐 이렇게 사가지고 봉고였나 뭐저 포터였나 아무튼 뭐 이렇게 그렇죠.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쿠팡 이제 그 일하면서 그래서 달에 한뭐 9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모으고 이런 그 유튜브 영상을 저도 봤어요. 네. 저도 그거 말한 겁니다.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이제 직장은 한 2년 정도만 더 다니고 그렇게 돈좀 모은 걸로 좀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일단 좀 일을 더 하시고 돈을 좀더 모으세요. 아, 그래야죠.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막 첫술에 배부르려고 하면 안 돼요. 욕심만 많고 능력도 없는데 욕심만 많은 사람들은 좀 꼬꾸라질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구태형은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 근데 전 나이가 많잖아요 그만큼. 그래도 뭔가 능력이 있으시니까 전화하신 분이 25이라 그랬죠. 전에 제가 24살에 방송 시작해갖고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37인데 오래 했죠 저도. 한 가지를 10년 이상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또 나이는 먹는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뭐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본인의 능력 내에서 능력을 더 키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계속, 코인 계속 하시죠? 아니요, 저 코인 안 하고 있습니다. 뻥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장이, 돼요?
아, 뭐 코인 얘기했으면 좋겠나 봐요. 좀 코인 얘기하시는데. 예, 잘안 하고 근데 지금 있습니다. 요즘 잠이 되게 좋기 때문에. 예.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방금. 예, 잘 이제 잘 네, 제 소리 켜놨어요. 많이 켜놨어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잠이. 예, 오늘 같은 경우 진짜 하락장이 엄청 세게 아, 들어왔잖아요. 시계 왔어요? 예, 그 예. 차트는 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 근데 요즘 차트도 잘안 봐요, 사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제가 1,000만 원 시드로 뭔 짓을 해도 그 돈을 크게 불릴 수가 없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더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더큰 돈을 벌 텐데 그 리스크에는 그만큼 부러졌을 때 출혈도 크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그 조언 만약에 그 다시 하시게 되면은 조언 좀 네. 드리려고 전화 드린 그래요. 거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뭐 코인 관심이 제가 가거나 그러면 얘기할 때 그때 좀뭐 괜찮은 코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은 코인을 골라 드릴 수는 없고요. 네네. 이제 일단은 그 가장 큰 대장주, 그 예. 비트코인 그 차트를 좀 보시면서 예. 예전에 그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차트 그래프를 보시면서 그 저거를 그거라고 하거든요. 피보나치 차트라고 하거든요. 아, 피보나치라고 하거든요. 예. 피보나치를 좀잘 보시고 이게 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거의. 그 옛날 그 그래프 모형이 이게 계속 어쨌든 이어지는 거예요. 제 예. 주관이긴 한데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금 사실 코인을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 코인 방송 하고 있을 때면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좀그좀 몰입이 될 텐데 지금 시청자분들 좀 많이 예, 좋아하시질 아, 않으셔서. 네. 예, 네,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뭐 괜찮은 뭐 그런 뭐 호재 같은 게 있거나 그러면 뭐 쪽지 같은 걸 귀띔 한번 해주세요. 예, 도움 되는 뭐 그런 거 있으면은 가끔 전화 드릴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예, 여보세요? 그때도 사랑이면 난 아, 전에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는데, 제가 오늘은 노래로 이렇게 같이 뭔가 받아주질 못하겠네요. 아니, 저는 코트님보다 좀더잘 부른다 생각해서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그 취지가. 귀엽네요. 예? 귀여워요. 아, 저는 반대적으로도 코트님이 더 귀여우세요. 왜냐면은 저는 노래가 더 낫다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저는 에코도 없이 그냥 생목소리로 전화로 하는 네. 건데 이 정도면 저 충분하다 생각하고 제가 중코나 뭐 이런 노래방에서 에코 있는 데 가면은 네. 거의 노래를 잘 부른다는 말밖에 안 들어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렇게 통화를 건 이유도 예. 더 저랑 잘 부르기 노래 때문에. 배틀을 좀 뭔가 이렇게 좀 도발 행위를 좀 하시는데. 아, 도발이 아니라 이게 전화로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소절 정도라도 비비고 싶다 이거죠. 근데 노래방을 만약에 진짜 같이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은 그 노래방에서는 제가 압도적으로 이기겠죠? 예. 근데 뭔가 이렇게 그 저랑 이제 그 대척점에 이제 서시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전화상으로 들은 목소리는 네네. 솔직히 제 상대가 안 돼요. 아, 예, 그거는, 왜, 어떻게, 목소리로 뭐 판별을 아니 하시는 방금 건가요? 노래 부르신 게 되게 진짜 잘했으면 채팅창에 오오오오 하겠죠. 이다 듣는 네. 사람들이 몇 명인데요. 아, 근데 그게 원래, 오오 하는 거는 소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채팅창을 치는 게 아니라. 그 호토님 노래 부를 때도 보시면은 물론 뭐 고음이나 뭐 이렇게 좀 높은 부분에서 뭐잘 된다면 오 하겠죠. 근데 정말로 이게 가슴에서 나오는 그런 리액션 같은 거는 오가 아닌 약간 가슴에서 그냥 우러나온다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오를 기대하고 하시고 하신다면은 솔직히 뭐 화계나 뭐 대학교 노래자랑 이런 거에서도 노래 부르면 오라는 말이 나오죠. 박수나 이런 건 당연히. 제가 지금 전화 주신 분의 이제 노래를 뭔가 비유적으로 좀
먹이사슬, 예, 그 동물, 예, 그 네네. 어떤 그 동물 세계에 있어서 먹이사슬로 비유하자면, 네네. 제가 코끼리라면 지금 노래하신 분은 거의 뭐 겨울잠쥐 정도 되게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겨울잠쥐가 아무리 뭐 날렵하고 뭐 이렇게 아무리 몸동작이 좋고 뭐별 난리 브루스를 치고 해봤자 그래봤자 설치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냥 가소롭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근데 그렇게 코끼리 말씀하시는 들어 입장에서는 겨울잠쥐가 그냥 앞에서 막 돌아다니고 막 네네. 예, 뭐 기량을 펼쳐도 코끼리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 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너무 좀 가소롭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저는 굳이 비유하자면 네네. 제가 원숭이고 코트님이 약간 나무를 오르는 치타 같네요. 왜냐하면은 코트님은 지금 노래를 방송적으로 오래 하셨고 예. JYP 오디션에도 나오셨기 때문에 약간 치타를 하면 멋있죠, 맞죠? 하지만 아니죠. 원숭이가 하면 나무 위에 올라가면 치타가 못 잡아요. 하지만 제가 비유를 지금 본인이 원숭이고 내가 치타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 다른 비유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제가 로랜드 고릴라라면 본인이 긴꼬리 원숭이겠죠? 제 앞에서 기량 부리다가 나무 올라가다가 저한테 꼬리가 보여가지고 잡혀갖고 마치 그 어벤져스에서 그저 로키가 예? 헐크한테 이렇게 땅에 매치기 당하듯이 그냥 꼬리 네네. 잡혀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겠죠? 예. 아. 그러면은 한방 내동댕이 쳤는데 몸이 그냥 개 작살나고 박살나 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네. 그냥 제 상대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면 예. 지금 억울하신, 제가 이제 노래를 더잘 부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물론 뭐제 개인적인 아니 그 의견이 포개되죠. 주장이 근데, 예. 근데 이거를, 근데 코트님은 어느 근자감인 거죠? 왜냐면은 이게 뭐, 상가님들이 뭐 코트가 잘 부른다 뭐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뭐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지금 좀 듣고 그냥 뭐잘 네. 부르 내가 더잘 부른다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건 너무 좀 확고하신 그런 약간 좀 자부심 같은 거 있으신 것 같은 것 같은데 저한테 길고 근자감이라고 짧은 거는 하셨는데 대봐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 되게 좋은 얘기인데 저는 뭔가 불빛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날라드는 그냥 자기 몸통 갖다 쳐박고 몸통 터져서 죽는 불나방이 생각이 나네요. 예. 왜 상대방은 아무런 뭔가 느낌도 없고 그냥 상대방 가만히 있는데 왜 날라와서 몸통 박치게 해갖고 터져 죽으세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예.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예. 그 과거에 네네. 윤두준 씨와 본인 약간 비유하시는 거죠, 지금? 아, 비스트의 윤두준이요? 네, 그때 당시를 약간 좀 저와 코트님 이렇게 같이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JYP 공채 1기 오디션에서 많은 스타들이 배출됐죠. 제 동기가 그때 이제 두준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 하늘나라에 있는 하라, 그리고 또저 우영이, 장우영, 예. 그리고 또 백예린, 예린이 뭐 이렇게 있고 한데 그 공채 1기 출신 중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예, 그거는 뭐 공채 1기 출신끼리 모여서 얘기 한번 할 그런 뭔가 기회가 있거나 그러면 분명히 제 얘기가 나올 텐데. 예, 근데 그리고 그러면 뭐 예. 얼굴적으로 밀리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 결론적으로. 뭐 그건 뭐 심사위원의 어떤 그저 생각이겠고 저는 그 당시 이제 무대를 두개 나섰죠. 예. 그 이제 보컬팀, 댄스팀 있고 이렇게 여러 팀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보컬팀이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무대 두 개를 섰죠.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그 당시 이제 신인개발팀 매니저 이제 그 신인개발팀 내에서도 굉장히 좀 입지가 있는 인물이었고 근데 예. 제가 뭐 심사위원 입장에서 굳이 보면은 그 과거 네네. 영상을 보면은 솔직히 윤두준 이목이 집중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게 뭐 비주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노래에, 생각합니다. 근데, 노래가 이렇게 좀잘 부르시는 것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살짝 아까 그 코트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예. 윤두준님이 조명이면은 코트님은 그냥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알파리 정도다. 예. 근데 이게 좀 비열하게 상대방 외모나 이런 걸로 깎아내리는 전화는 사실 굉장히 좀 저열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전화 거신 분의 수준이 상당히 좀 낮으신 것 같아요. 노래 수준만큼이나 매너도 좀 별로 안 좋으시네요. 예.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보면은 노래 딱 한 소절 정도만 깎여. 아니요. 본인이 노래를 하고 싶으면 예. 뭐 진짜 본인의 힘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 본인 이제 뭐 어디 뭐 버스킹 같은 데라도 가서 예? 네네. 뭐 어디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광장 같은 데라도 가서 앰프 같은 거 들고 가갖고 한번 예. 해보세요. 아마 아무도 쳐다도 보지도 않고 아마 벌레 보듯이 이렇게 보면 쳐다보면서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솔직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데 아, 제가 진짜 노래를 잘 부르는 끊고 싶지 않은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좀 좀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끊을게요. 미안합니다. 예. 네. 뇌절을 하는 바람에 예. 이런 전화 이제 좀 안 받을게요. 예. 그냥 여성 전화 데이트를 할걸 그랬네요. 예. 네. 루즈에서 의미 없는 대화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러게 왜 이런 전화가 왔지? 제가 좀 무서워서 전화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욕 먹을 것 같나 봐요. 전화하면은 욕하고 그렇게 생각하나 봐.
전대 시작했는데 너무 아무것도 뽑을 게 없네. 근데 뭐 이런 공백을 깨고, 예, 이런 정적을 깨고 용기 있게 전화하는 것도, 예, 용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전화하셔도 전화하세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여보세요? 네, 제가 지금 오징어를 먹고 있거든요. 전화 끊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끊자, 여러분들. 이런 거는 차라리 전화 안 하는 게 나아. 예. 아, 이제 저런 멘트 치면 바로 그냥 저 차단을 해야겠네. 아. 라이프야. 슬 이제 배 고프다. 저 뭐 준비할까요? 순댓국. 아, 순댓국. 어. 순댓국 먹으면 전화 데이트 해야겠다. 너무 좋다. 컨텐츠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 사양 말고, 예, 편하게 전화 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코로나 이거 다 낫고 좀 날씨가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면 그때 이제 뭐 다시 바이크 방송도 하지 않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혹시 채팅창에서 약간 아, 전화 걸까 하면서 되게 고민하시던 분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목소리 안 좋다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원이 특정이 돼버리네. 근데 딱 그분이실 것 같더라고요. 뭐, 목소리 그렇게 안 나쁜데요? 아니, 예전에 전화했을 때는 오빠가 그냥 전화 끊었었거든요. 제가 그냥 끊은 게 어딨어요. 본인 기억이 약간 왜곡됐나 보네. 전 전화 그냥 안 끊어요. 전화 끊고 제가 카톡 해가지고 이제 카톡을 했었죠. 저랑 카톡 나누신 그 기억 있으세요? 그 오빠 저랑 카톡한 내용 보면 저 기억할 텐데.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나랑 카톡했던 그 팬이 있으신데, 아니 뭐라고 했는데, 우리 뭐 무슨 대화를 했죠 저희가? 그 영화 마지막으로 영화 얘기했는데. 영화 얘기했었어요 저희가? 네, 제가 카톡 보내볼까요? 저 전화 안 당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예, 뭐 얘기해보세요. 예, 카톡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보내볼게요. 예, 예. 아, 또 공교롭게 핸드폰 배터리가 없네. 차단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여러분들 차단 상대방이 나 차단했다 그러면은 그 카톡 그 프로필이 그냥 기본으로 돼 있어. 아, 카톡 차단 안 당한 거는 최근까지 카톡 했었는데. 아, 최근까지 저희가 카톡을 했어요? 한 달 두 달 아닌가? 제 기억으로 몇 달 안 됐어요. 아, 진짜요? 보냈어요 지금 제가 저 오빠한테. 아, 진짜요? 죄송한데 그거 제가 차단했나 본데요? 아, 제가 마지막에 카톡 씹었거든요, 오빠 거를. 아, 진짜요? 네. 아, 그래? 아, 그럼 확실한 어떤 기승전결이 있네. 카톡 안 한 거 보니까, 예. 네. 그랬나 봐요. 아니, 오빠가 저 기억해요.
뭐뭐 어, 그때 무슨 얘기였지? 걔예요라고 했더니 오빠가 네. 아 알지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 진짜 기억해요 이랬더니 기억나지 이랬었어요. 어 기억나지 이랬다고. 그 오빠가 지금 제 거를 번호를 등록해봐요. 그럼 알 수 있잖아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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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등록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넣어도 될까요? 어 아, 근데, 그,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네. 뭐. 기억나지 않아요? 어, 오빠 저 기억해요? 라고 했었고. 네,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지? 하고, 뭐, 아, 대화 그렇게 크게 막 길게 안 나누고. 맞아요. 그냥 대면 하다가 그냥 끊어지고. 네? 나도 카톡 네. 안 보내고. 네. 지금 전화, 그쪽도 전화, 저한테 카톡 안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예. 그랬던 네, 것 같은데. 맞죠? 네. 아~ 그래서 오빠가 절 기억하신다고 했더니 응 기억한다니까 그래서 뭐뭐 뭐 이렇게 했더니 기억난다고 이랬더니 응 히히 이랬어요. 아 그랬구나. 네. 아 그럼 오늘 뭔 일로 이렇게 저 전화를 너무 전화가 안 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생방을 잘 안 보고 오빠 거는 항상 유튜브 풀 영상으로 보는데. 아 오늘 그냥 방송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아까 무슨 계속 초반에 영상만 나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아, 오빠 방송 그냥 쭉 보게 된 거예요. 그랬구나. 네. 뭐 하고 지내요? 일 열심히 하고 뭐 그러고 지내요? 저 일 안 하고 공부해요. 그래서 아까 공부하는 여자 어때요? 이랬잖아요. 아 공부하는 여자 어떠냐고? 무슨 공부해요? 아 그거는 나중에 오빠가 궁금하면 오빠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줄게요. 아 개인적으로? 네. 근데 왜 저희가 그 연락이 끊기고 그랬을까요? 최근에요? 최근에 연락했을 때? 뭐 최근인지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내가 워낙 카톡을 잘 안 해갖고. 아 예전 거는 둘이 만약에 오빠가 궁금하면 물어볼 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방송에서는 좀 그렇고. 최근에는 그냥 뭐 오빠한테 뭐 좋아가지고 카톡 하다가 아 오빠 번호가 어디에 떠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걸 알려주려고 오빠한테 등록해서 말해줬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오빠가 고맙다 이래가지고 뭐 오빠 저 기억해요 저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했더니 아 오빠 기억난다 이래서 카톡하는 도중에 오빠가 방송 키고 오빠 그때 무슨 영화 볼 사람 찾고 있었는데 보자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거절하기 조금 그러니까 거기 답장을 안 한 거죠. 그냥 그렇게 그랬구나. 네. 그 오빠가 한참 뭐 저 당장 오라 해가지고 그 영화 제가 당장 오라 그랬다고요? 오늘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 카톡도 있는데. 아 진짜요? 네, 아니, 저 오빠 카톡 다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뭔 영화였어요 그게? 그때 뭔 영화인지 모르고 그때가 시기가 작년 9월 10월쯤이었어요. 작년? 작년 9월 10월쯤이었으면 내가 아팠을 텐데 모르겠어. 그때 뭐 영화 하자고 오빠가 당장 오라 해서 거절하면 또 오빠한테 차단당할까봐 그래서 제가 답장을 안 했어요. 차단당할까봐. 근데 차단 이미 차단이 돼 있네. 차단이면 그만해 오빠. 아니 나는 진짜 다 떠나서 뭔가 뭐뭐 네. 뭐 영화를 보자 뭐 커피를 마시자 뭐 이런 별별 뭐 식사를 하자 뭐 술을 먹자 뭐 이런 게 있는데 떠보는 걸 내가 좀 싫어해요. 아. 예. 그래서 나는 떠본다고 뭔가 느껴서 아마 차단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나는 뭔가 이게 좀 그 막 그 상대방을 이렇게 구슬려서 뭔가 만남을 갖고 그러고 싶진 않거든. 그러니까 둘 다 그냥 뭐 영화 보면 보고 뭐 약간 저는 이제 그냥 그 확실한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봤을 때. 예. 저는 이제 천천히 이제 영화 보자고 하면 날짜 이렇게 잡을라 했는데 오빠가 이제 오늘 와 당장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조금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내가 당장 오라 그랬다고 나 진짜 아니 한번 읽어봐요. 아 예. 그래서. 야 당장 오라고 한 건 나 이제 말이 안 돼. 이따 새벽에 오셈. 오늘 4시에 끌 거임. 아. 그러면 내가 그때 방송할 때인데? 근데 9월 10월이면 내가 아플 때잖아. 네, 방송할 때였어. 그래서 오빠가 방송에서 영화 얘기를 해서 제가 댓글로 아마 아, 뭐 영화 알았다. 뭐 알았다. 그날 전화 데이트 했죠.
아니, 전화 데이트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전화 데이트 오빠랑은 진짜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어릴 때 하고, 네. 아, 그러면 진짜 모르겠네. 내가 그랬다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그 새벽에 오라고 한 거는 뭔가 대화를 하다가 새벽에 연락이 와서 한 내가 먼저 연락했었어요 그때? 이제 오빠가 내가 댓글로 치고 있었는데 오빠가 이제 아. 그걸 저인 걸 알아가지고 이따 새벽에 오세요 오늘 4시에 끌 거임 이렇게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카톡하는 도중에 오빠가 방송 시간 돼서 방송 키고 이제 오빠 아, 방송 키니까 뭔가 이상한데 아니 모르겠어 난 진짜 아니 나 지금 차단을 어떻게 풀지? 오빠가 일단 맞네 오빠가 일단 아니 나 근데 대화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보내주면 안 돼? 어, 나 내가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보내줄게요 근데 오빠가 저를 등록해봐요 번호로 그럼 잠깐만 번호 한번 등록 한번 해볼게요 네 아니 전화 데이터 하다가 갑자기 청문회가 됐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예 아, 한번 보자 그래도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나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채팅창에서 그런 반응 보이는 거 좀 서운합니다, 여러분들. 맞아, 나쁠 건 없는데 그냥 제가 그래. 거절을 못해가지고 그런 거지. 그래, 그거는 아니 뭘 거절을 못해 뭔 소리야 지금 가만히 있어봐. 아니 제가 거절을 아니 뭘 거절을 못해서 무슨 되는데. 소리야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기다려 보세요. 네. 저장했거든요. 저장했는데 근데 차단된 거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차단한 게 너무 많다네요. 아니 본인 차단 그 이름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본인 그 카톡 이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뭐라 잠깐만 꺼주면 안 돼요 소리 아 소리 네 잠깐만요 오케이 말 한번 해봐요 지금 여러분 안 들리죠? 들려요? 지금 이 사람 이 사람 안 들리지? 오케이 안 들린데 지금 얘기해봐. 오케이 잠깐만. 있다. 바로 해제했어. 아 봐봐. 한번 보자.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부분 부분으로만 보면은 너무 내가 급해 보인다 아니까 그러니까 나도 좀 기억을 되새기고 싶어 아니 9월 10월이면 내가 방송 안 했을 때거든 작년 내가 9월에 다쳤잖아, 여러분들. 캡처해서 이제 위에서부터 끝까지 하고 싹 보내면 이제 나도 뭔가 기억이 확 날 듯? 아, 이거 무조건 보면은 무조건 난다니까. 아, 당연하지. 뭐 작년 건데 기억 못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교수님 하. 아니, 제가부터 시작해서 외계우주 연구만 하시는 분 아니셨어요? 생활이 좀. 다미아 님 고맙습니다. 100개. 보냈어요. 오케이. 자 보자. 삭제된 메시지는 뭐야 이거? 그건 제 얼굴 사진, 제 옛날 사진 오빠가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사진 보낸 것 같아요. 제 얼굴. 우리 만난 적 있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니 그러면 당연히 새벽이 오라고 할 수 있지 만난 적 있었으니까 아이 장난하나 씨 나는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아 나 진짜 억울해서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아니 나 진짜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지 기억하니까 오라고 한 거지 여러분 오빠 제가 지금 30살이거든요 근데 오빠 만난 게 21살인가 20살 때예요 근데 뭐 거의 모르는 사람이지
아 근데 기억을 했잖아 내가. 어쨌고 우리 만난 적이 있잖아. 네, 오빠가 근데 저를 기억하는 게 신기했어요. 거의 10년 동안 연락을 아 잠깐만 여러분. 자, 아,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뭔 말만 하면 지금 다들 막 난리를 치는데 지금 이 친구 30살이고 21살 때면은 9년 전이지? 내가 지금 37이지? 9년 전이면은 몇 살이야? 나 20대 때야. 나 20대 때니까 20대 후반이니까 20대 초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맞잖아 솔직히. 아 이거는 인정해줘야지 여러분들. 맞잖아. 내가 지금 서른 몇 살에 21살을. 아니 잠깐만. 내가 21살 만나면 안 돼? 만날 수 있지. 아무튼 근데 이 그 내가 그 차단을 왜 했냐면 나는 떠보는 걸 싫어해. 그리고 한번 우리가 만났었잖아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오랜만에 좀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새벽에 이제 뭐 와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지 방송 끝났을 때. 그래요. 아무튼 저 뭐 네. 오늘은 방송 보다가 이렇게 또 연락이 됐는데. 네. 예. 그 새벽에 부르는 게 좀 부담스러웠으면 얘기를 해주지.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면 오빠가 차단할까봐 이제 그걸 못 하고 그 거절을 못 했어. 아 그랬구나. 아 근데 나는 네. 아니 근데 예전에는 새벽에도 잘 왔잖아요. 맞아 그때는 처음 오빠를 만난 게 새벽에 만났어. 그지 그지 아까 나 그때 기억을 해. 맞아 맞아. 그 내가 부를 때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 근데 많이는 아닌데. 아, 뭐, 그래요. 아무튼, 뭐, 예, 어쨌건, 뭐,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뭐야, 예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예, 그랬던 거지. 뭐, 되게 좋은 기억을 상기시켜줘서 너무 고맙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기억하고 있는 걸 그때 저 진짜 큰 감동을 했어요. 아, 그래. 9년, 10년인데. 내가 기억이 그만큼 좋은데, 네. 아니 얼마 전에는 저 6, 7년 전에 나랑 만났었대. 심지어 사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그거 난... 풀영상으로 봤어요. 난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은 네. 그 사람이랑도 뭐 얼마 전에 연락이 됐었는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가고 결국은 그냥 뭐 못 만났었거든. 너무 실망스러운 거지. 자기는 나를 엄청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기억을 못 하니까. 근데 너는 지금 9년 전인데도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런 거지. 그래서 아무튼, 그때 오빠 흡연부스 거기 아 흡연부스가 아니라 그 뭐라 해야지 방음부스 방음부스에서 오빠 방송 끝나고 만나가지고 오빠 거기 컴퓨터 안에서 롤 하면서 우와 여기 진짜 신기하다 이랬었는데 기억나 네 맞아 옆, 그때 옆에 침대 있는 방 맞죠 맞아 그때 참 네, 추억이다 네. 그래요 뭐 저 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새벽에 네. 안 부를게요. 새벽에 안 부르고 네. 뭐 기회 되면 네. 볼 수 있는 거지. 차단 안 할게요. 아 저 그 저 이제 시간 돼요. 새벽에 갑자기 부르는 거 아니고선 시간 돼요. 그래. 근데 그때는 이제 너무 좀 내가 예전에 만났던 기억 때문에 좀 친근해서 그랬던 거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말고. 네. 알겠어. 아무튼 저 고맙고. 네. 뭐 연락하세요. 예. 네. 할게요. 네. 들어가. 네. 아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아니 나는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한테 여러분들 막 뭐 새벽에 막 와라 막 이렇게 안 해. 여러분들. 예. 이제 좀 우리 좀 의심에 좀 실마리가 좀 풀렸나? 여러분들. 예. 왜? 왜? 어? 뭐가 야해? 아니, 뭐가 야해? 예. 나 당황했지, 아까. 뭐, 저, 뭐야. 그냥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막 새벽에 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다행이다. 아, 자 순댓국 먹으면서 전화데이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난 이 상황도 재밌다. 채팅 활성화가 돼서 좋네. 현대가 두려워지기 시작한다고. 아 근데 진짜 좀 신기한 게 예전에 만났던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전화 데이트를 하면은 그 좀 신기해. 아직까지도 나를 보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뭐 그래요. 예. 방송을 오래 하면은 또 이런 게 묘미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막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도 계속 방송 보고 그런 거 아닐까요? 랄프야 근데 너 이거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돌렸구나 밥을. 네 뚜껑 열고 돌렸어요. 나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여요? 예. 네. 이 상태에서 밥을 돌려버려 전자레인지 돌리면 나는 약간 뭐 환경호르몬이야? 환경호르몬에 중독돼가지고 아주 뭐 예. 근데 그거 저거 플라스틱 되는 용기란데요? 위에 적혀있어요. 랄프야. 예? 나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니 그 돌려도 되는 용기라고 위에 그림이. 아니 여기 완전 플라스틱이 눌러붙었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 환경 호르몬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내가 여성 유방증이 걸리면 어떡하니? 그거는 이미 걸리셨는데 일단은 조금 새로 해올게요. 그거 갖다 버리고 예. 아이고 내려놓으시고 아니 새로 해요. 그냥 아니 몸도 아픈데 왜 그런 그 흉기를 드세요? 내려놓으세요. 아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아니 방금 그건 형한테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예? 누구한테 한 소리예요? 예? 제 혼잣말. 제 혼잣말 한 소리고 내려놓으시고 제가 그 이거 바꿔 올게요. 이런 형 그 귀하신 분인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그래. 이거는 사실 찝찝하지. 아니 근데 플라스틱 되는 용기라서 돌린 거예요. 원래는 제가 저도 빡대가리가 아닙니다, 형님.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형님은 달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저거 현미밥으로 조금. 아니 그 예? 저기 곤약밥 먹자. 곤약밥. 두 개요? 하나. 아이 좋다. 전화 데이트 좀 계속 이어갈게요. 전화 킬게요, 여러분. 내가 꺼놨었어요. 예. 아 근데 입에서 계속 쓴맛 난다 약 때문에. 코로나 약이 진짜 찐해갖고 여러분들 내 침에서 모든 그 그냥 여기 그냥 쓴맛이 맴돌아. 내 몸 자체가 그냥 코로나 항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냥 그런 건가 봐 지금. 타미플루 아니고 저 팍스로비드 처방받았습니다. 팍스로비드. 예. 코로나 고위험군만 처방해주는 약이 팍스로비드예요. 예. 졸라 센 약이야. 전화 끌게요, 여러분들. 전화하세요. 아 근데 여성 전화 데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 전화 여성분이 전화 거니까 좀 활기가 생기고 좋긴 하다. 많이 해주세요. 전화 켰습니다. 예. 지금 전화 꺼놨었어요. 이제 지금 전화 켰습니다. 전화 해주세요. 예. 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그 뭔가 보는 거에 대한 오해가 좀 풀렸을 거라고 생각해. 뭐가 더 생겨?
아니 그래도 저 친구 푸푸한 시절 때 나를 만났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또 그게 뭐 나쁘지 않았으니까 뭐 연락을 한 거 아닐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전에 저를 만났던 분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전대는 몇 번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전대를 몇 번 했었다. 전대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절대 기억 안 나시겠지만 예예. 1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저희 만난 적 없죠? 만난 적 없죠. 예. 그랬어요. 네, 그랬군요. 하긴 했는데. 예. 네. 아, 미국에서 저를 보고 싶다 그랬어요? 네. 지금도 미국에 있어요? 아니요, 지금 한국 잠깐 들어왔어요. 아, 잠깐 들어왔어요? 네. 또 언제 갈? 나가요. 언제요? 토요일이요. 토요일? 아, 그럼 내일이네. 12시 지났으니까. 네. 한국에 언제 왔었어요? 몸 괜찮으세요? 저 2월 말이요. 2월 말. 몸은 괜찮고, 그 2월 말에 왔다가, 그러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또, 한 달은, 네, 한 달은 아니고, 왜 왔어요? 한국에? 휴가 받아서 왔어요. 아, 진짜로? 네. 오빠 목소리 되게 다르다. 전화로 들으니까 좀, 아, 근데 내가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목 좀 약간 코맹맹 소리도 나고 그래가지고. 훨씬 좋은데요? 아, 진짜요? 네. 아, 미국 좀 늦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니까. 너무 아쉽네. 한번 나가고 싶긴 하거든요. 예, 뭐라고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방송. 싶다고? 방송 나가고 싶어요. 방송에 한번 와보고 싶다고. 제가 오빠, 기억 안 나시겠지만, 1년 뒤에 제가 휴가내서 네. 가면? 전화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 또 언제야? 아, 그때가 지금이구나. 네. 이렇게 왜 이렇게 그때는 막 저한테 아 미국이면 그냥 꺼지라고 나. 아, 꺼지라고 그때는 이제 좀 내가 지금 방송을 왜 이렇게 유난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 저도 이제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하다 보니까. 대박 목소리 뭐야? 대박. 아 근데 뭐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법률 보조원이요. 법률 보조원에서 아, 일해요. 진짜? 남자친구 왜 없어요? 글쎄요. 그냥 다들 여행객들이 많으셔서 미국에서 여행객들이 많아가지고 아, 진짜로? 그냥 왔다 가는 거죠. 뭐 만났다 제대로 진지하게 뭐 할 것도 없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 32이에요. 그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이에요? 네. 아우 생일 뭐 이제 12시 지나서 생일이에요? 네네네. 오늘. 오늘 그럼 뭐할 계획이에요? 오늘 모르겠어요. 일단 친구랑 더현대서 가거나 모르겠네요. 친구랑 오빠 있다가. 코로나죠? 네. 아 저 이제 다 나았어요. 확실해요? 확실히.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랄프도 지금. 나랑 계속 같이 있는데 랄프도 안 걸려요. 계속 랄프는 음성. 나는 나만 걸린 거죠. 저 안치됐어요. 신기하다. 예. 그래요? 예. 아 근데 생일이면 특별한 날이니까 생일이면 이제 특별한 날은 좀 근사하게 보내야 되지 않나? 이제 32이고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아요? 아 진짜 오빠 목소리 진짜 아 대박이다. 그러면 네 친구랑 있다가 네 좀 뭐 정 심심하거나 그러면 네 연락 한번 주세요. 저 약간 근데 단발인데 네네. 괜찮을까요? 반발이요? 네 반발이 뭐예요? 반발 아, 단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쇼컷. 아, 쇼컷은 아니에요. 아, 단발? 아, 단발 저는 뭐, 머리 안 가리는데? 그래요? 예. 아니, 저는 뭐, 머리 이런 건 잘 안 봐요, 남자들이 사실. 예. 거의, 여자가 막 스포츠 머리 하거나 산무컷 하거나? 아니, 뭐, 진짜 뭐, 가파컷 한 거 아니면은, 다 만나지, 솔직히 여러분들. 맞잖아, 여러분들. 예. 그래요. 아무튼 저 뭐야 생일 너무 축하하고 생일 감사합니다. 네, 잘 보내시고 잘 올게요. 네, 네 오빠도 빨리 그래요. 몸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여자 시청자들이랑 통화하니까 이제 뭐 코로나가 다 나아가는 것 같네요. 근데 전화 데이트 할 때만 이렇게 좀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리액션 해주지. 사실 방송 외적으로 따로 연락 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요. 진짜로. 아, 맛있다. 아, 속이 좀 풀리네. 내일은 방송이 오늘 같지 않을 거예요. 내일은 조금 텐션도 올리고. 뭔가 좀 모르겠어. 오늘 방송이 좀 별로 같아 나는. 예, 내가 아파서 그런지 별로 같아. 코인 방송 이제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 안 오는데 여러분 전화해도 그만합시다. 그만해. 그만하고 소통 좀 더 하다가 컨텐츠를 합시다. 차라리 그게 나. 오늘 풀영사 뭐가 드려? 오히려 좋지. 아니 제가 아침에 순댓국을 이제 두 그릇 시켰는데 한 그릇 먹고 하나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오늘 저녁에 방송에서 먹자 그래가지고 그거 먹는 거예요. 예, 네, 끓여서. 목소리 괜찮던데 뭐. 근데 문제 이제 냄새를 못 맡으니까. 맛은 나는데 냄새를 못 맡아. 닭구이는 좀 미국 방금 살다가 한국 왔던 오고 오늘 생일이었던 그 마지막에 전화 통화하신 분은 좀 그렇고 닭구이 쟤는 저 뭐야 한번 보면 좋겠는데 20대 진짜 가장 풋풋한 시절에 만났었으니까. 또 나이 먹어서 보면 또 어떻겠어 기분이. 아 게스트는 안 할 거야 여러분들. 좋은 얘기 절대 안 나와.